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충격으로 우리 시장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전보다는 낙폭이 축소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2,9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증시가 오후 들어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미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선방한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은 FOMC 회의가 끝나면 뭔가 달라지겠지. 그 기대가 좀 많았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기준으로 본다면 이 수급도 지금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그동안의 조정의 폭이 혹은 조정의 깊이가 깊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일단 실적주 위주의 저는 이 수급 플레이 혹은 모멘텀 플레이 혹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지수보다는 역시나 저희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변곡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었던 오늘 시장인데 그래도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대한전선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삼성중공업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료주에도 오늘 뜨거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조동화원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또 한국전력, 전기료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주죠. 강원랜드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철강 관련주 굉장히 뜨겁습니다. 동국제강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인탑스와 서진시스템이 만났습니다. 이 두 종목 다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사를 하고 있어서 이 라운드를 어떻게 묶어봐야 되냐라고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부품 제조업으로 엮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5G, 2차전지, 휴대폰, 전기차 뭐 정말 요즘 핫한 모든 걸 하죠. 갖고 있어. 네. 네. 일단 뭐 인탑스, 서진시스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기업을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는 계속 거론되는 종목만 거론되고 있고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종목분들도 중에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탑스는 플라스틱 사출, 서진 시스템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완전 이 기반이 되는 인프라 관련이랑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들 최근에 보면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상승폭을 좀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뭐 태조 이방원에 지금 막 집중되어 있고 방산에 집중되어 있고 뭐 그러한 상황 속에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탑스와 서진 시스템 이것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뜨거웠던 섹터 외에도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숨어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인탑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인탑스 하면 또 서빙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서빙 로봇 저도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봤어요. 고깃집과 뭐 한정식집 가면은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또 1만 대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인탑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인탑스는 제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인탑스보다도 오늘 선택받지 못한 서진 시스템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화를 통해서 지금 중국에서의 공장을 많이 철수를 한 상황, 거기서 이제 베트남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면서 여전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통해서 뭐 5G 부품이라든지 모바일 부품, 자동차 부품 쪽에 지금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서진 시스템보다 더 좋게 평가하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로봇 산업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자부품 이 생산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뭐 IT 디바이스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쪽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신성장 동력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로봇 쪽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방금 앵커님께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가면 로봇이 서빙해주는 거 정말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네. 보기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색했어요. 근데 이젠 우리도 조금씩 익숙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가게에 가서 로봇이 서빙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의뢰 로봇이 오면 제가 물건을 내리는 그렇게 이제 좀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서빙 로봇에 대한 판매 대수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수혜가 당연히 이제 로봇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인건비를 기업들마다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로봇을 대체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더 볼륨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타이밍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했던 태조 이방원이 조금씩 차익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들이 조금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 본업을 가지고 있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총이 굉장히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 저는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목적과 장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 파이트 시간에는 당연히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인탑스 그렇게 유명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이저 주체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중국의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서진 시스템도 좋지만 또 신성장 동력인 로봇 그렇죠. 산업의 모멘텀을 고려해보면 인탑스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탑스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받게 돼서 거래량이 동반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의 시세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목표가는 4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인탑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덕산 네오룩스와 HB 솔루션이 만났습니다. OLED 관련주인데 그쵸. 차세대 디스플레이 하면 OLED잖아요. 그렇죠. 화질도 선명하고 반응 속도도 좀 더 빨라서 맞아요. 선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두 종목 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연관이 그쵸. 깊어서 네. 어떤 걸 더 봐야 될까라고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일단 왜 OLED 쪽에 제가 관심을 갖느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강했던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지금 환율이라든지 이 수급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당장 주가가 다이나믹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영역을 좀 멀리서 봤을 때는 OLED 관련주들이 오히려 지금의 시세를 좀 이어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덕산 네오룩스하고 이제 HB 솔루션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왜 이제 이 두 기업에 제가 이제 집중을 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덕산 네오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는 또 애플과 아이폰 관련주로도 그쵸. 꼽히잖아요. 네. 아무래도 패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어떤 모멘텀 그리고 두 종목을 꼽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HB 솔루션은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공략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가이드 드렸던 가격보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또 신규 공략하기에는 덕산 네오룩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에 HB 솔루션보다 오늘은 덕산 네오룩스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두 종목 모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자, 지금 아이폰 14의 OLED 액정 패널을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나눠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모델에서 LG 디스플레이가 품질적인 문제가 잠시 일어나면서 약간의 이 기간적인 갭 차이를 두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물량을 좀 많이 가져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납품 비중이 높은 덕산 네트워크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올해 하반기 원래 출하하려고 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이 패널을 출하가 됐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이폰 14가 아마 대흥행을 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전 예약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구매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잡히기 때문에 저는 OLED 관련해서 덕산 네트워크 충분히 지금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OLED 하면 계속해서 이 적용 모델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핸드폰이 아니고 노트북, 텔레비전, 특히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그리고 새로 나온 자동차 안에 내부 디자인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이 패널,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좀 작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요새 차량을 보면 디스플레이 차량이 정말 크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따른 수에 저는 OLED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반도체 주들이 이제 지지부진한 흠을 틈타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또 실적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가 더 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탑스도 그렇고 시장 대비 견고하다라는 것이 이제 투자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알맞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는 45,000원 대신에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손절가는 짧게 3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덕산 네오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0,000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의 픽 종목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사조동화원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곡물가가 정말 계속 치솟으면서 사료주에도 오늘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요. 네. 사조동화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지금 트레이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테마를 좀 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있지 않다 보니까 뉴스라든지 재료가 있는 테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비료, 사료 테마가 지금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해할 그 일도 아니고요. 또 이제 유럽과 러시아의 또 갈등은 계속해서 깊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비료 사료 관련한 이 사조 동화원 전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필이면 올해 엘니뇨 현상 때문에 미국에서 또 옥수수 수확량도 굉장히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요.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날만한 뉴스들이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조 동화원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될까요? 네. 사조동화원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비료주, 사료주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슈팅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오늘 종가에 공략하신 분들은 1,7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자.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 효과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1,200원 꼭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픽 종목은 사조동화원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